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NTV 2020 더 뮤직데이에서 방탄소년단은 신곡 다이너마이트 무대 이후 SNS상에서 지민에게 쏟아진 관심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입덕 요정이라 불리는 지민은 등장부터 설레는 비주얼로 시선을 모으며 정확한 칼군무와 더불어 단독 파트 동선 이동 중에도 날아다닌다라는 탄사를 유발하며 천재적인 댄스 실력과 표정 연기로 다이너마이트급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에 현지인들은 금발에 데님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다, 고음에 예쁜 소리를 낸 저 데님을 입은 사람은 누구야 라는 질문 등이 쏟아지며 무대만 했다 하면 어김없이 화제를 몰고 오는 지민의 엄청난 파급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독자 550만 명을 자랑하는 일본 유명 유튜브 채널 토가이 온에어 멤버인 토시미츠의 친구가 지민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라고 하자 토시미츠는 그들의 공연을 봤어, 지민 때문에 그들의 노래를 샀어 라고 밝힌 내용이 화제에 오르며 일본에서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고 일본 연예인 실시간 트렌드 트위플에 두 차례나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고 구글 트렌드에서 100% 최고치를 기록하는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올케이팝은 방탄소년단의 리드보컬이자 메인댄서인 지민은 전 세계적으로 그의 영향력과 인기가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곡들과 다른 업적들 외에도 그룹 내 입덕 요정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무대 공개 후 핫한 지민의 인기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국내 5대 패션 잡지 약 40만 부의 단독 페이지로 실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포트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지민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온 중국 팬덤인 지민바 차이나는 최근 10월 13일 지민의 26번째 생일을 앞두고 축하를 위해 서포트 프로젝트 파트 1에서 4를 공개한 것에 이어 파트 5 계획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엘르, 하퍼스 바자, W,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등등 국내를 대표하는 패션 잡지 약 40만 부의 단독 페이지를 통해 지민의 생일 축하와 더불어 독자인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이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들마다 즉시 품절시키는 영향력과 더불어 특히 미국 남성 전문 패션지 GQ 베스트 드레서 탑 10에 3회에 걸쳐 선정된 것을 포함해 세계 패션 비즈니스 보프 500 선정, 2019 모델 및 뮤즈로 등재되는 등 패션계의 블루칩이 된 것을 기념 하는 의미도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팬들은 지민바의 창의적이고 고고한 품격의 서포트에 감탄했다. 5개 잡지 무조건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민이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정말 멋진 짐토버가 될 것 같아요. 우와, 너무 멋져요. 패션킹 지민에게 최고의 서포트예요 등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중국 팬베이스인 지민바 차이나가 10월 13일 지민의 26번째 생일을 위해 또 한 번 전 세계 최초 서포트를 발표해 화제인데요. 매년 지민의 생일과 기념일에 압도적인 스케일의 응원을 보내온 지민바 차이나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너의 탄생은 10월의 늦가을이다. 모든 온유와 감동을 너에게 주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너를 따라올게 라는 아름다운 글로 생일 축하의 의미와 감동을 더하며 파트 6을 발표했는데요. 지민바 차이나의 생일 서포트 계획 파트 6은 전세계 아이돌 최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세계 전광판 연합 응원으로 세계의 교차로라 불리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세븐스 에비뉴에 위치한 300제곱미터 LED 전광판 3개로 동시에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의 명소에서 세계 최초로 글로벌 탑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생일 광고가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오는 13일 하루 동안 15초씩 총 660번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브랜드 평판 20개월 연속 1위의 인기 멤버인 지민의 최대 팬덤인 지민바 차이나는 세계 최초라는 어나더 레벨의 서포트로 최고의 팬베이스임을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역시 넘사벽 스케일 지민바 차이나, 타임스퀘어가 온통 지민이로 가득 차겠다, 짐토버가 너무 설레요, 역시 그 가수의 그 팬 둘 다 레전드다, 짐토버의 찐메리카 스케일 멋져요 등의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
타이틀곡 4곡이 글로벌 음원 검색 어플 샤잠에서 10만 청취를 돌파해 화제입니다. 지민은 샤잠에서 방탄소년단 앨범에 공식 수록된 솔로곡 3곡과 사운드클라우드 최고 스트리밍 기록을 세운 자작 솔로곡 약속을 포함해 총 4곡의 솔로곡들이 10만 청취를 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라이 13만, 세렌디피티 18만, 필터 13만 등등 3곡이 지난 5일 샤잠에서 10만 청취를 넘어섰으며 지난 15일에는 라이가 13만 1123회, 세렌디피티가 19만 266회, 필터 14만 3591회, 약속이 12만 180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공개 204일 만에 스포티파이에서 8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글로벌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8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한 솔로곡 3곡을 보유하며 앨범 타이틀곡 온 다음 순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앨범 솔로곡 중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연속 미국 아마존 뮤직 베스트셀러 송즈 인터내셔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필터는 지난 8월 아마존 뮤직에서 발표한 2020년 베스트 결산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필터는 지난 13일 기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04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0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